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카카오톡 새로운 캐릭터 푸드라이언 뽑기에 도전을 합니다. 요거 요새 굉장히 품귀 현상이라고 들었어요. 사이즈가 60cm. 근데 여기 이제 풀박스로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자, 박스는 제가 확보를 했어요.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뽑아서 박스에다 넣어서 가기만 하면 돼요. 박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팅은 지금 새로 세팅을 잡은 거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0,000원짜리. 이거 가격이 얼마죠, 이거? 59,000원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품귀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또. 요새 그거보다 더. 자, 일단 아이번이 지금 벽에 가장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부터 들어서 좀 치울게요. 지금 이 옆 라인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열쇠 박스를 집으실 때는 네 발을 쓰는 것보다 두 발로 잡는 게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아, 6번 뭐야? 쓰레기네. 저거는 그냥 탑으로 쓰고. 힘은 좋거든요. 1번. 일단 박스를 다 올리고 시작을 할까? 네, 5만원 정도에만 나와줘도 이득이잖아요, 그죠? 아, 1번 떨어지겠는데? 지체할 것 없이 바로 A번. 아! 있어봐. 제일 중요한 게, 이씨. 좋아. 이런, 씨. 일단, A번, 요거. 자리는 좋아요. 안정권인데. 자, 오로지 목표는 저거 하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올리지 말고. 자, 그리고 하실 때 중간에 이런 인형 같은 거 올리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몸소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저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일 더 힘들어.
이렇게 두 발로. 근데 또 이렇게 잡으면 저기 가운데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두 발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중간 안쪽으로 들어가거든 박스가. 3회 남았고요. 잡을게. 아이. 끝났네. 이 인형이 뭐라고? 얘 잡아볼까? 초파? 저 안쪽으로 붙으면 좋지 않은데 저 자리를 가게 되면 이따가 엉빵을 엄청나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잖아. 그러면 아 얘를 저런 이제 튀어나와 있는 애를 하나 저쪽에 딱 놔주고 여기서 멘토스나 뭐를 올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게 높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에이. 이때는 치워. 아이고. 이렇게 다 쏟아진다니까요. 안쪽으로. 오, 밀린다. 이제 탑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것만 뽑을 거기 때문에 다 뭉개도 됩니다. 인형을 인형 올리지 말까요? 아직 아닌가? 인형은 미는 힘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방해가 더 많이 되죠. 지금 저쪽 안에 멘토스나 뭐가 좀 들어가 줘야 얘를 밀어줄 텐데 아. 얘를 다시 올릴까? 2만원 순삭이네.
한 것도 없어. 아, 한 것도 없이 녹화하기 10분이 넘었어 벌써. 아우 이씨. 아, 이래 남았네. 3만원째. 좀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 스위트박스는 게임을 안 하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이건 물론 이제 계속 놔두고 있으면 집게가 떨어지긴 하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30초가 새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쪽 집게를 하면 최대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아유. 인형, 아이씨. 이게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두 발로 들으면 웬만큼 잡아요. 힘이 좀 있는 기계들은 네 발로 잡으면 더 잘 미끄러지고. 박스는 잘 드는데 멘토스를 잘 못 들어. 아, 이게 좋지 않은데 이러면. 근데 지금 저 자동차가 내려와도 A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초파. 네가 딱 안으로 들어가 줘라. 하나 더 잡아볼까? 왜냐면 좀 굵은 게 들어가서 아까처럼 그런 역할을 해줘야 안쪽으로. 이 그래도 2번이 이 도라에몽도 없이 왠지 걸릴 것 같아. 이따가 인형을 한번. 여기 토끼를. 아, 흘리겠는데 이거? 눌러. 하나도 영향이 없어. 진짜 2번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4번을 치워볼까요? 균열을 주는 거지. 좋아. 밀린다.
오죠. 아, 큰일 났다. 오, 야. 거의 막, 아, 근데 이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제일 안 좋은데. 인형을 하나 더 올립시다 이제. 옆에 왔기 때문에. 아, 옆으로 밀리면 안 되는데. 피카츄 맞아 이거? 아, 두 개. 이렇게 하나 기둥 이제 기둥을 잡아놓고. 아, 근데 저거 저 왓치 아이 안 되는데 저거. 아니 근데 왓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멘토스 하나 떨어질 공간도 안 나와갖고 밀어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네, 일단 여기서부터 안 되면 이제 이것저것 뭐 다 올려봐야 돼. 방법이 없어. 이래 남았네 벌써. 마음짜리가 없다 이제. 근데 지금 녹화할 수 있는 분량이 한 20여분? 그 안에 나와줘야 되는데. 아우 이 좋은 거냐 뭐냐 이거. 초파를 아유 이거 아니지. 다시 잡자. 응. 초파 떨어진다. 아, 근데 제가 문제라. 저게 지금 바닥에 떨어질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지금. 너 왜 안 떨어지냐. 어 됐어. 거린다. 이 지금 빨간색 자동차가 조금만 균열을 줘도 괜찮거든요. 어? 아, 이 시나리오가 아,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이 벽하고 아주 밀착했어. 응? 가스가 놓치지 마. 에이씨.
열쇠를 네, 지금 35,000원 들어갔죠? 응? 쟤 왜 저렇게 갔어 또? 아... 아니 이게 낫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를 쳐주면 저쪽이 밀리면서 아 두 번밖에 안 나왔네 또 내장 아, 이 우려했던 일이 이 상황이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도 이 바깥쪽으로 안 떨어진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딱히 잡을 것도 없는데 이제 밀어. 눌러. 얘는 못 잡으려나? 에휴, 어? 엉뚱 한번 볼까? 내가 해볼까? 야, 보세요. 카메라 잠깐 잡아. 아니, 뭐 잡아야지. 잡아라. 아, 너무 꺾였는데, 이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지금. 돈이. 내가 4만원 넣었는데. 예전에 초파 뽑을 때 생각나네. 이거랑 사이즈 비슷했었는데 45짜리인가? 그거 하는데 11만원인가 넣고 결국엔 못 뽑았죠. 제가 그때 촬영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흑역사라 올리진 않았어요. 오늘 흑역사가 또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이. 아이씨, 400밖에 안 남았어. 이게 박스라도 딱 뒤집어져서 놔줬으면, 열쇠가 바닥에 있으면 이게 턱 올라타는 게 문제가 없는데, 아, 완전 최악이야, 지금.
아까 들썩했을 때 올라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2번 뭐야? 높이? 왜 자꾸 놀 때마다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아까 꽉 차 있었는데. 2번 더 플라밍고 인형을 하나 다시 올릴게요. 아 이리와 씨. 저 검은 통 같은 게 또 드릴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잡았다. 옆으로 밀려. 무거운 거. 아, 진짜 내 발로 잡으면 이렇게 미끄러져요. 야,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데. 나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걸리지 마. 아이, 또 니가 걸려. 아, 이것도 안쪽으로. 아, 참. 비번이라도 떨어지든지, 그럼. 멘트스는 차분하게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지막 5,000원 같은데. 밀어. 비번이 A번을 좀 쳐주면 좋겠다. 지금 꼭지점이 딱 맞닿아 있는데 무거운 게 필요해. 열쇠박스 같은 거를. 제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씨, 얘를 잡아다가, 아, 얘 들을까 그냥? 들어서 저 멘토스를 눌러요. 롱다리를 떨군 다음에 B번에 밀어주면서 얘를 옆으로 좀 틀어주면, 아, 힘이 없어. 괜히 쟤 들었어. 놓지 마 제발. 눌러.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치면 저쪽 나갈 거야. 10,000원짜리 없어요? 아, 있으세요? 1,000원짜리밖에 안 남았어. 아이, 왜 이렇게 못 들어 또. 힘 빠졌나봐요 지금. 에헤이, 옆으로 또 다 빠지네. 아, 진짜 멘토스가 저렇게 세워져 있지만 않았어도. 일단 뭐 터치는 대로 막 올려야 되나? 어떡하지? 소용없지. 6만원째 같은데. 여기서 나와줘야 딱 본전 아니야 이거? 아, 그냥 스쳐갔어. 들게 없다, 들게. 어, 근데 쟤 떨어진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멘토스 지금, 지금 그거 들어가면. 자, 지금 내 시간이 지금 없어요. 6분 안에 뽑아야 돼. 가운데 있어. 오케이. 오.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뱀도 아니고. 오. 이게 무슨 드라마야 지금. 나 녹화 시간 6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야, 비번도 같이 나와줘라.
아, 아직 횟수는 좀 여유 있어요. 19번 남았고요. 지금 녹화가 이제 6분, 5분 조금. 지난번에 멸망전 한 거를 아직 지우질 못해갖고. 아, 이게 지우개가 제 밑에 있어갖고 지금. 와, 왜 또 힘없는 쟤가 또 저기 뒤에 있냐.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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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누워, 누워, 누워. 이거 잠깐 잡아봐. 한번 회심의 일격을 날려보게. 한방인데 이게. 오. 조금 더 기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네. 아, 비번 옆으로 떨어지겠다. 저 안에 메뚜기 들어가 있는데? 아, 저 마이크 괜히 올렸다 아까. 잘 들었다. 깔아 뭉개. 어? 기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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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안 오는데? 9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3분 남았어 녹화는. 눌러. 오! 어. 오겠다 이거. 두 개가 떨어진다. 앙빵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어, 비번 놀라 탔어요. 잠깐. 같이 나오는데. 8회 남았는데요 지금. 오, 잠깐만 녹화 시간이 아, 이건 뚜껑 닫히면서 나오겠다 이제. 예, 이거 얘 예, 확보했어요 라이언. 7회 남았고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지금 1분 남았어. 조금만 더 나오면 이 누르기. 아, 근데 너무 덜 밀렸는데.
하나 더. 올릴 게 없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지금 이제 시간도 1분도 안 남았고요. 2회 남았어. 2회. 아이씨 안 눌러지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녹화 끊기겠네. 자 다시 갈게요. 지금 횟수 1회 남았고요. 시간은 다시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아 이게 누르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각이 1000원짜리가 더 있으니까. 어? 5000원 있네? 5000원 넣고요. 다른 거를 네, A는 확보가 됐으니까. 근데 멸망전 한 거 분명 영상 옮겨 놓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차분하게. 아니 열쇠 들면 안 되겠다. 힘 빠졌다. 이 지금 박스만 여기 있단 말이야. 어. 저거 내려오니? 조금만 더. 오거든요 지금. 하나 더 올려야 되나? 이 지방이? 제가 보라색 멘토스만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할땐 그렇게, 아, 참, 참 들어가라 할땐 그렇게 안 들어가더니 바깥쪽에. 이렇게 남았고요. 에이 어? 어라 와. 피카츄. 아니 엉빵하면 위험해요 지금. 1번을 치워볼까? 아 피카츄 떨어졌다. 다시 한번 누르기 맞나? 위치 좀 앞으로. 앞으로? 그 정도. 자 이제 3회 남았거든요. 밥이 안 나와요 이제. 오! 아! 에이 허무하게.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까지 딱 시계까지. 엉빵이 되겠는데. 아 맞다. 이거 또 안 열리는 거 아니지? 닫히면 라이언이
거의 쌓였는데 얼마? 6만 5천. 제가 1000원짜리 넣었었나요? 안 넣었었나? 안 넣었으면은 65,000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 제일 비싼 것만 뽑았네. 그러고 보니까 AP만? 초코 부드럽다 이거. 찍기 하도 많이 들썩들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에이 아프다. 얘 이제 열어도 되겠다. 여기로 넣으면 되겠네. 일단은 얘부터. 도플 동키호테 도플라밍고 아, 이거 제일 핫한 거 요새 구하기 어려운 건데 자, 잡히지도 않네 화면에. 얘랑 비교를 하면 될까? 도플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요러니까. 아이고. 네, 그동안은 인형을 뽑으면 바닥에다 막 뒹굴렸었는데 얘는 뒹굴리지 못하겠어. 몸값이 워낙 귀하신 분이라. 정품 맞고요. 라이언. 여기 보시면 거꾸로 됐나? 여기 홀로그램 같은 건 없네. 막 여기 딱지가 없네. 16년 8월에 만들어진 거래요. 지난달에. 따끈따끈하네. 아니 요 박스가 정품 인증해 주는데 뭐. 아이씨. 여기가 다리 끼는 데 같은데. 네. 된 것 같아요. 이거 닫으면 돼. 이렇게 보니까 크기 차이가 확 나네. 60, 60짜리니까 박스는 한 70 되겠네요. 68, 65 정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올려야 되나가 문제인데. 1번, 2번은 샹크스, 루피. 근데 지금 멘토스 잡을 게 없어요.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돈이 좀 아깝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50분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파트로 나눠서 올리기도 어렵고.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최고 수확이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